야, 내 아, 하트 후배. 아, 이게 밖에서 만나면. 아, 나 무서워. 그쵸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아, 어머나. 또 이렇게 보네요. 예. 아, 돌아다녀야 돼요, 저희가. 아, 돌아다녀야. 야, 여기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봤던 후배를 이제야 보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이 연인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럼 어떤 관계? 아, 사업 비즈니스시구나. 혹시... 아, 좀 심각한 얘기라고 하셨나요? 아, 근데 예. 위에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이런 데가 있네. 와. 나... 아, 근데 와. 여기 이쁜 데가 많네. 어, 여기는 뭐야? 아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데 좀 다녀. 여기 집도 근처인데. 아, 이게 지금 45분인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아, 혹시 저기 저희가 좀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잠깐 얘기 좀 혹시 나누실 괜찮으세요? 어, 네. 어, 좋아요. 아, 괜찮아. 어, 그럼 오케이. 잠깐만. 여기. 그럼 여기 예. 앉으시고. 아,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일하시는데 네. 갑작스럽게 저희가 찾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유키선 더 블랙이라고 네. 이거 좀 보신 적 없으시죠? 아, TVN에서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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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본 적 있어요. 아, 그래도 저 다행히 방송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만나는 분들만을 어, 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신 분들 꽤 많네요. 네. 아니 저기 이곳에서 알바는 한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조금 넘고 이제 네. 직원으로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카페 일을 원래 조금씩 하다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아~ 겸사겸사 하고 있어요. 아, 그 저기 사실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는데 이제 오늘도 학교를 가셨다가 지금 오셔서. 네,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출근한 거예요. 아, 혹시 어떤 거 전공하세요? 저 항공 서비스. 항공 서비스. 아~ 아~ 본인 학교도 다니면서 네. 등록금을 지금 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부담지기 싫어서. 알바할 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는 이제 손님들한테 상처받을 때. 어떤 좀 상처를 좀 주시나요? 반말로 주문하시고 아니면 원래 주문하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아~ 메뉴판 가져오라고. 아~ 매너 없어요. 진짜 매너 없어요. 아니 여기서 저기가 어딘데 좀 가서 그거 하시면 되는데. 아, 그때는 갖다 주고 네. 음료가 나오면 가져가라고. 수현 씨의 가장 큰 고민은 혹시 뭔가요? 취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업이랑 뭐 남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 네. 어떤 문제? 그냥 남자친구랑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 사소한 문제를. 아, 주로 어떤 걸로 이렇게 싸워요? 이제 뭐 여자인 친구 만나는 문제랑 이제 아. 서로 시간이 바쁘니까 주말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네. 아, 또 여자 사람 친구에 대한 부분. 네. 아. 퀴즈를 5문제를 맞히시면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저희가 드려요. 정말요? 진짜. 정말요? 현금으로. 요거, 요거 들고 가셔서 현금 지급기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제가 상금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100만 원 받으면 혹시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죠? 저는 카페 사장님한테 휴가 달라 해서 놀러 가고 싶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못 갔다 왔거든요, 아~ 일한다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100만 원이면 제주도? 제주도? 네, 제주도. 제주도 가서 그거 좀 꼭 좀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그 해물 라면이 너무 먹고 아, 맛있어요. 네. 무 넣어, 통으로 네, 넣어서. 네, 네, 아, 그거. 맛있어요. 떠나요, 둘이서.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제. 그럼 일단은. 네. 유키. 좋아요. 오케이. 만약에 문제 풀다가 6시간 되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야 됩니다. 네네. 거의 1분 남았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화이팅. 다음 짝지어진 사람들 중 성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로미오와 줄리엣, 2번 다윗과 골리앗, 3번 헨젤과 그레텔. 2번. 2번 다윗과 골리앗. 정답은요? 2번 다윗과 골리앗. 저... 어! 어! 그렇죠. 6시 끝났다. 아유. 아이고, 자 그러면은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얘기라도 지금 보시면 화면에 네. 그 셔터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 정말요? 네네, 셔터가 어, 아유, 이거 진짜 끝났네. 아, 나 진짜 이거 끝났네. 저 셔터 내려갔어요. 수현 씨.